자,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요? 중용이라는 책을 보면 나오는 게 천명지 위성, 그다음 두 번째가 솔성지 위도, 그 다음에 수도지 위교, 그렇죠? 자, 천명지 위성이라는 건 뭐예요? 천명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천명이라는 건. 우리가 그 중국 고사나 이런 거 보면 천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천명. 하늘의 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왕의 어떤 명령을 갖다가 또 천명이니 뭐니 하면서 막 언급하고 그러는데, 이 천명이라는 건 사실은 결국 우리가 하늘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인간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존재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처음에 나무면 나무, 뭐 별이면 별 이런 게 이름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태초에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노자가 뭐라 그래요? 천지에는 이름이 원래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본래 이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이름을 붙였냐?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인간이 저건 나무, 저건 나무라고 하다라는 그 나무까지 가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저기 하늘에서 반짝이는 것들은 별이야. 그렇죠? 별이라고 어떤 대상을 우리의 인식 속에 규정을 한 거예요. 맞죠? 우리 인간이 규정한 거잖아요. 그냥. 세상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인식 체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강아지가 보는 세상은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천명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식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나는 천명지 위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규정하지 않은 보편적이라는 건 유니버셜이라 했잖아요. 유니버셜. 그렇죠? 일반성이라는 건 제너럴이라 했잖아요. 제너럴. 우리는 제너럴을 극복해서 유니버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이란 어떤 의식 세계가 규정된 의식 세계 속에서 우리는 우주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주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의 먼지 같은 존재야. 나라는 존재는 그렇죠? 거의 먼지만큼도 안 돼. 그런데 이 지구가 또 태양계에서 먼지만도 못한 존재야. 그렇죠? 근데 이 태양계도 또 우주의 입장에서는 안드로메다 성운의 엄청나게 작은 존재야. 그렇죠?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보는 별 자체가 태양이라 그랬잖아요. 수십만 광년 떨어진 그 태양이 빛이 여기 도달하는 거, 이게 수십만 광년이 걸린 거야. 1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고, 이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예요. 그게 10만 년을 온다고 생각하면 이거 끔찍한 거리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막 안드로메다 성원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막. 차원 이동을 한다 그러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 우주라는 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보다 더 작은 지구의 먼지보다 더 작은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내 의식이 저 우주만큼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우주를 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의지가 거기까지 가는 거야. 우리가 좀더 넓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주는 없는 거야. 우리가 우주를 인식하는 순간 별의 이름을 붙이고 태양의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우주화 되는 거야. 우주화 되는 거야. 즉, 안드로메다 성운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 가지고, 지구, 우주는 저, 뭐, 우주, 뭐, 어마어마하게 멀고, 심지어 이거 우리 우주라 그래가지고, 이 우주도 또 여러 개가 있대, 또. 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쵸? 우리의 인식의 거리적 한계로는. 근데 이걸 거리로 생각하면 인간은 정말 먼지만한 존재인데, 인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한다면은, 엄청난 여러분들 인간의 어떤 이 괴물 같은 어떤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결국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나는 그 인간의 의식이라고 생각해. 인간의 의식. 그 인간의 마음인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것은 무엇을 따른다? 성. 이 성이라는 건 뭐다? 그대로 존재하는 그 무엇. 우리가 하늘에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뭐 나라 씨가 말했잖아. 여기 뭐 지금 제주도에 벚꽃이 난데없이 폈다면서요. 지금이 벚꽃이 피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큰일 날건 아닌데 지금 벚꽃이 피면 안 돼. 시기적으로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벚꽃이 폈어. 근데 어떡할 거야? 이게 벚꽃이 핀게 이상기후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이상기후지. 그러니까 인간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이상기후라는 건이 세상에 없어요. 북극에 얼음을 놓는 게 이상기후야?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상기후지, 그쵸? 자연의 입장에서는 뭐다? 순리야, 그게. 북극에 얼음을 놓고 이상기후 때문에 인간이 죽어가는 건 인간 입장에서는 이상하고, 공포스럽지만 자연의 입장에서는 쓸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중용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명지 위성이라는 걸 잘 생각해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야, 기후변화가 온대. 야, 해수면이 높아진대. 방파제 쌌잖아. 지금 덴마크가 지금 난리도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덴마크는 저지대잖아. 네덜란드 아시죠? 저지대야다. 그래서 막 풍차 돌리는 애들이잖아, 걔네는. 물 빼내느라고. 그쵸?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막 제방 쌓고, 막. 부산 해운대에다가 막 100m짜리 막 제방 쌓고 이러는 건 뭐야? 천명지 위성이야? 무슨 소리냐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재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용의 저자 입장에서는 인간은 제방 뭐 100m 쌓고 이러는 게 뭐예요? 천명지 위성을 거스르는 거야. 거스르는 거야. 인간의 의식이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야? 인간의 의식 자체는 무엇이다? 우리의 의식 자체는 결국 성, 사물의 어떤 근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뭐 해도 결국 인간은 죽고 태어나고 뭐 좋은 거 먹어야 좋게 되고 어떤 성을 따라가 근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원래 당연하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연재해지만 자연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도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 뭐예요? 기후 변화지만 자연의 입장에서는 뭐다? 그냥 성 그 자체요. 근본, 본성이죠, 본성. 그러니까 그 성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을 좀 협소적으로 보면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좀 넓게 보면 유니버셜한 자연의 어떤 그 본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뭐야? 나의 본성이고 자연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모두 도시에 사는 이유가 뭐야? 도시에 사는 이유가 편리해서 사는 거야. 내 몸이 편리해서 사는 거야. 맞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살려고 그래. 그러면 그 편리한 곳에서 살지. 뭐 하려고 주말만 되면 그렇게 기어나가. 차박한다고 그러고, 천박치고 사냔 말이야. 왜 그래요?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가 서야 될 곳이 거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서 살고 싶고, 그쵸? 그 안에서 즐기고 싶은 거잖아. 산에 올라가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자연환경 보면 막 좋잖아. 힐링이 된다 그러잖아. 그쵸? 그 힐링 거기서 계속하지. 타잔처럼, 타잔 애인처럼 거기 살지. 뭐 하려고 또 도시로 들어가냔 말이야.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결국은 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조화로운 순간은 뭐냐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 근본을 따라갈 때예요. 따라갈 때.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서 뭔가 이렇게 역행적으로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우리가 어떤 성을 따라가기, 근본적인 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근본적인 걸 따라간다. 어떤 그 본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중용의 저자가 제시해 주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가 뭐라고 해요? 솔성지 위도라 그랬잖아요. 그쵸? 솔성지 위도야. 이 솔은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팔로우예요. 팔로우십이에요. 도라는 건 뭐라 했어요? 도, 덕이라 그랬잖아요. 도는 인간의 길이라 그랬죠? 길도자? 덕이라는 거는 인간의 길을 가기 위한 룰이라 그랬잖아요. 룰. 덕성 있는 인간은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이런 인간이라기보다는 뭐다? 인간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간. 그쵸? 그런 인간. 그러니까 덕성 있는 인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공자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도덕적인 인간은요. 공자 같은 사람, 예수 같은 사람, 부처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중도덕 좀 잘 지킨다고 해서 신호등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게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덕적인 인간은 훈련된 인간이에요.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룰. 그게 여러분들 도덕적, 그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인간. 그게 도덕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사는데 맨날 막 싸우는 거야. 야! 안 되겠어. 야, 법대로 해, 그냥. 야, 소송 걸자. 야, 종이에다가, 우리 딱 적어. 화장실은 몇 번 쓰기. 물값은 누가 내기. 밥은 누가 몇 번 하기. 설거지는 이렇게. 이거 이제 못 지키면 우리 끝나는 거야. 일종의 번호표죠. 그치요? 이건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비도덕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현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한데 문제는 그 덕성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갈등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 우울증이 오고 분노조절 장애가 오고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아까 뉴스를 딱 봤는데 밥 먹으면서 집에서 안 나온 인구가 청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3만 명. 이게 사회 문제야. 일본은 더 많겠지.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길러낸 게 이거예요. 도덕을 상실한 거예요. 이거는. 그 친구들이 정신병이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 정신병이 아니야.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보다 자폐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 급증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안 그래도 인구가 줄어가지고 젊은 인구들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훈련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 고전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가족 얘기예요. 현실적인 문제. 다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멀쩡한 거야. 두 다리, 팔 다리가 멀쩡해요. 장애인이 아니야. 그런데 못 나가. 왜? 덕성이, 인간의 길을, 도, 인간의 길을 가는 덕성이 훈련이 안 된 거야. 내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덕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인간으로 살기 어렵다예요, 결론은.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법적인 문제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어떤 룰을 우리가 서 만들어 가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부부는 싸우는 거야. 그래서 원래 부부는 투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부부가 만들어 가는 룰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서로 간에 어떤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계약서를 써 버리는 거야. 계약서를 써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서양이 만들어 놓은 이 계약 관계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네. 계약이라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이 이때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성지 위도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도를 우리가 인간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야? 수도지 위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냐?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 수도예요. 수라는 거예요. 닦을 수자지 우리 수행한다 그러잖아. 수행한다 그러잖아. 그렇죠? 수도라는 건 뭐냐? 그 길을 닦는 거야. 인간의 길을 닦는 것. 수도지 위교. 그걸 뭐라 그런다? 교. 가르치는 것. 교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명지 위성. 그 천명, 인간의 본성은 곧 뭐다? 우리가 인식하는 우주 만물인 근본, 본성이다. 그쵸? 우주의 원리다. 유니버셜한 거다. 지금 네가 세상을 인식했냐? 그게 세계다. 나는 지금 요만큼밖에 인식을 못하면서 이만한 세계가 너에겐 존재할 수가 없어. 공상만화 쓰지 말고 요만한 인식 속에 너는 있는 거야. 알겠어? 이만한 인식 가지고 너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 뭐냐?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솔성지 위도. 그쵸? 그게 뭐다? 그 성을 따라가는 것,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 그게 뭐다? 네가 인식한 그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길인 도야, 도. 그럼 그 도를, 즉, 요만한 그릇, 요만한 그릇까지 네가 평생을 살아갈 거야? 어? 아니지. 그거를 수도, 닦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 교육이라 그러는 거야. 수도지 위교. 위는 이제 일컬을 위잖아요. 그쵸? 그거를 닦아 나가는 것을 바로 교육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동양사상은 교육이 전부인 거예요. 교육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우리는 사람들 그러잖아. 야, 배워서 뭐 하냐, 배워서. 야, 돈 많이 벌고. 야, 유전무죄. 무전유죄야.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인 거야. 야, 인간 노릇하려면 나 돈 벌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쵸?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길을 갈 수 있냐, 이걸 넓힐 수 있냐, 결국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이라는 건 뭐냐? 3단 논법처럼 교육이라는 건 맨 앞으로 가서 우리가 천명, 그 성의 본성을 따르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런 게 바탕이 돼서 조선시대를 왔잖아요. 그렇죠? 네, 성리학을 이런 걸로 가르치면서 왔단 말이에요. 중용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교육에 미치는 거예요. 교육에. 교육만이 살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바탕이 돼서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거 지금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들. 배우겠다고 다 오신 분들이야. 이게 이 바쁜 시절에 집에서 잠자고 쉬어야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러 왔다는 건 뭐예요? 이게 교육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죠? 투자를 배우려니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내 마음이 아니었네. 내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 성인들이 가르침을 또 배워야 되네. 한두 끝도 없어. 또 다 배워서 이제 뭘 좀 알아서 이제 내 혼자 투자도 잘할 것 같고 아, 내 마음도 알았으니까 이제 내 혼자 공부 좀 해가면 될 것 같은데 조현식 선생이라는 작자가 한다는 얘기가 또 남을 또 가르쳐야 된다네. 이러면 이제 끝이 없는 거지 이제. 그치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인간의 숙명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바로 교육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은 교육이에요. 교육.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인간이 올바른 우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저께 말했던 이 논어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뭐다? 바로 그 교육의 대상들이고 그 교육으로 꽃을 피웠던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로도, 자로 같은 깡패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